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양자간 명의신탁 횡령 무죄 사건입니다. 15개짜리로 중요한 판결이고요. 선고일은 2021년 2월 18일자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18761 판결입니다. 판례 의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의 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명은 사기 횡령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검사였습니다. 상고 기각됐고요. 판례가 변경됐고 전원 합의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이미 기존 판례와 다른 결론으로 무죄를 했고 대법원이 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해서 판례를 변경하면서 상고 기각을 한 겁니다. 적용 법령은 이제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이렇게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죠. 중요한 건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게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피고인은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이 사람이 자기 명의의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겁니다. 대신 넘기는 이유는 명의신탁, 몰래 숨겨놓는 거죠. 그리고 이 피고인이 이걸 등기만 받았고, 실제로는 뭐 대금도 지급한 적 없고, 다 그런 상태였는데, 이 등기 명의인인 피고인이 부동산 임의를 처분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전에는 횡령죄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 수탁자가 이 무효인가 부실법상의 무효인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그러한 계약에 의해서 맡고 있는 수탁자에게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제 이 전에 유사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명의신탁 중에 횡령죄를 그동안 계속 불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첫 번째가 이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게 뭐냐면 이제 신탁자가 원래 돈 내는 사람이 토지를 산 다음에 등기만 딴 사람한테 넘겨준 거죠. 이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 명의만 받아 있는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 인정 안 했습니다. 이게 2014도 6992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계약 명의신탁. 이거는 이제 그 소유자가 돈을 이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네가 대신 계약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해가지고 그 등기도 이 사람 명의로 가져옮겨져. 이 경우에는 이제 신탁자는 드러나지 않죠. 돈만 준 거고. 이 경우에 98도 4337 사건에서 횡령죄 인정 안 했습니다. 배임도 안 됐고. 이전에 이런 두 가지의 명의신탁이 있었는데, 그럼 양자간 명의신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판단이 없었는데, 이 판례가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원심에서는 이두 개의 중간 생략죄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이 무죄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간 명의신탁도 무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인정을 해준 거죠. 이거 약간 유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보이스피싱 예치금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이 계좌로 돈이 들어올 때그 돈을 빼갔을 경우에 보통 사기범이 빼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좌 명의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빼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럴 때이 돈만 딱 빼갔을 경우에 이 사람이 피해자와 상대 관계에서는 보관자 지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횡령죄 인정된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사기범, 그 보이스피싱 일당하고 같이 공범 관계로 그 계좌를 건네준 사람이면 이 사람들, 이 사기범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인한테 받은 거는 횡령이 되고 사기범한테의 관계에서는 횡령이 안 된다. 근데 이런 그이 관계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횡령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 게 뭐냐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제 그 신임 관계가 있느냐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기범끼리는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 관계 없다라고 봐서 안 되고 송금 의뢰인 피해자하고 계좌 명의인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 관계가 있다라고 봐서 횡령죄를 인정을 하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이 있어야 된다.
근데 부실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횡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 이제 원래 그 토지 소유자죠. 이 사람은 방해배제 청구권을 가능한데 딴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방해배제 청구도 안 되죠. 어쨌든 이상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횡격죄 성립 안 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관계에 있어서는 횡격죄가 이제 안 된다. 양자간 중간승량 계약명의신탁 다안 된다. 그리고 민사에 의한 부당이나 반환은 가능하다. 돈이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한 거는 맞으니까 그거는 반환할 수 있지만 형법상의 횡령죄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